자, 세계 동화 현상은 아까 세계 대비 현상과의 반대로 인접한 색상의 영향으로 인접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해 보이는 게 세계 동화 현상이에요. 아까 대비는 대비되게 보이는 게 대비고, 동화는 인접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화돼 보이는, 가깝게 보이는 현상이 동화, 말 그대로 동화. 그래서 동화 현상은 크기나 거리하고 관계가 있고, 가까이서 보면 점인 부분이 멀리서 보면 혼합되어서 한 가지 색처럼 보이는 게 동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색상 동화 보시면 이게 이제 하늘색 줄이 들어가 있는 거, 미로처럼, 그 다음에 노란색 줄이 들어가 있는 거가 이제 색상 동화인데, 노란 무늬가 있는 빨간색 바탕은 노란기가 있는 빨간색처럼 보이죠. 약간 주황색처럼 보이죠. 그리고 파란 무늬가 있는 빨간색 바탕은 약간 차갑게 보이는 빨간색처럼 보이죠. 얘는 약간 노랗게 보이는 빨간색처럼 보이고, 얘는 차갑게 보이는 빨간색처럼 탁해,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더 진한, 약간 다른, 이게 똑같은 빨강인데 이 노란색의 영향으로 얘는 주황색으로, 얘는 차가운 색으로 보여요. 그 다음 명도 동화 보시면 흰무늬가, 똑같은 회색인데 흰무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더 밝아 보이고, 얘는 검은 무늬가 있으니까 더 어두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채도 동화도 보세요. 똑같은 빨강인데 이 빨강 때문에 얘는 더 탁해 보이고, 회색 무늬가 있는 빨강은 좀 선명해 보이는 효과 같죠? 요게 이제 채도 동화. 그 다음에 감정효과 보시면, 감정효과는 좀 쉽죠. 온도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퍼스널 컬러하고 상관없이 이쪽 붉은색부터 이 노란색까지, 이쪽은 따뜻한 색, 난색이라고 하고, 이 파란색부터 차가운 보라색까지를 차가운 한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저쪽은 이제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 이제 난색과 한색이 아닌 이 연두색 계열, 이 보라색 계열은 중성색이라고 해서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색이라고 불려요. 중성색. 그 다음에 중량감. 고명도의 색은, 고명도, 이게 명도가 밝은 색들, 흰색이 많이 섞이는 이 고명도의 색들은 좀 가벼워 보이는 현상이 이제 중량감. 그 다음에 명도가 떨어져서 어두워 보이는 이 다크한 색들은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이 색의 중량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감은 부드럽고 딱딱한 정도인데, 이 고명도의 부드러운 색깔들은 부드럽게 보이죠. 약간 말랑말랑, 소프트하고 캔디 같은, 요새 뭐라 그러지? 액괴? 액괴 같은 느낌이 들고, 액괴로 이런 색은 안 만들잖아요. 색깔이 안 어울려서 그런 거야. 얘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명도가 낮은 것들, 어두운 색들은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액괴 같은 장난감에도 안 넣죠. 그 다음에 흥분색과 진정색, 요런 난색 계열은, 따뜻한 색 계열은 굉장히 흥분되는 색들이에요. 활기차고 흥분되고, 이게 사람을 기운을 확 돋아주는 색들인데, 이 차가운 색들은 이렇게 가라앉혀주죠.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색들이 이런 차가운 색 계열에 속해요. 그 다음에 진출색과 후퇴색. 이게 앞으로 이제 진출색과 후퇴색하고 팽창색하고 수출색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이 명도가 높은 색들은 똑같은 검은색 방향의 바탕이 똑같아도 이 명도가 높은 색들, 난색 계열 이런 것들은 되게 앞으로 나아가 보이고, 팽창돼 보이죠. 하여튼 풍선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파란색 풍선 어때? 별로 커 보이지도 않고 부드러워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후퇴해 보이거나 수축해 보이는 형상이 일어나죠. 자, 주목성, 명시성, 이게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주목성이 높은 색들, 눈에 잘 띄는 색들이 주목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빨강, 뭐 노랑, 뭐 주황. 그래서 위협 표시 이런 것들은 빨강이나 노랑이나 주황색으로 해서 눈에 탁 위험합니다. 탁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만들죠. 자, 명시성. 물체가 뚜렷하게 잘 보이는 정도를 명시성. 그래서 지난번에 카우신과 문제 풀면서 나왔죠. 다음 중 명시성이 가장 높은 칼라는, 그래서 답이 뭐였어요? 에? 그렇지. 노랑색. 명시성이 가장 높은 색은 노랑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 바탕의 노랑은 굉장히 눈에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는 그런 색입니다. 그리고 색 연상. 지난번에 이제 카우 풀을 때 꽃을 가장 많이 연상시키는 컬러는 해가지고 보라색하고 핑크색, 이게 색의 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빨강은 구체적으로 연상이 불, 피, 태양, 장미, 입술, 위험, 분노, 열정, 자극, 급지, 욕구, 추상적인 연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황은 오렌지, 귤, 감, 호박.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불은 그 주황색은 적극, 희열, 건강, 식욕. 그래서 식탁보를 오렌지색을 해놓으면 굉장히 식욕을 돋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색 계열을 놓으면 마른 사람들은 살이 좀 찌고 뚱뚱한 사람들은 오렌지색 식탁보를 깔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노랑은 병아리, 레몬, 개나리, 바나나. 근데 이 추상적인 연상에서 노랑이 조금 부정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인 연상에서 보면 노랑은 경고를 하거나 굉장히 질투를 하거나 또는 긍정적으로는 유쾌하거나 희망을 나타내주는 색이 이 노랑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보시면, 초록은 풀산, 잔디, 완두콩, 뭐 그 다음에 평화, 고요, 안전, 신선함.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파랑은 바다, 하늘, 호수, 여름, 시원한 차가 우울, 냉정, 추위. 보라는 포도, 라벤더, 라일락. 그 다음에 고귀한 무화, 신비, 외로움, 이런 이제 어두운 면도 있어요, 보라는. 그 다음에 흰색은 눈, 설탕, 손, 백합, 손, 순수, 청결, 밝음. 회색은 이제 구름, 쥐, 면지, 안개, 재. 그리고 이제 이 회색은 중성적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무기력, 소극적, 우울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그레이, 회색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 블랙은 밤, 연탄, 까마귀, 빨, 죽음, 허무, 절망, 암흑, 적재 이런 나쁜 의미들이 있죠. 여기까지 해서 색 연상 해봤고요. 이제 톤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